알로에 CF를 찍냐? 와, 잠깐만. 젠가싸? 와. 수능날 어깨 뽀개져. 이거 수능날 뭐 들고 갈래? 이 친구는 물건이. 여학생들 중 이런 애들이 많아. 화장품이 이사배야. 이미 아모레퍼시픽 과장이라니까? 자, 여러분들, 1절에, 2절에, 뇌절에, 3절에, 4절에, 5절에, 6절, 7절.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시청자 훈수 컨텐츠, 지금 재생 목록까지 만들어졌는데요. 오늘 할 훈수는 책상입니다. 사실 굉장히 직관적이고. 앉았을 때 뭔가 공부할 마음가짐이 드는지, 무지성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! 보일 책상. 일단 아이 사랑한다 연세기 때문에 지나칠 뻔. 일단 이 친구의 특이 뭐냐면 책상 활용이 거지 같아. 그러니까 중간에는 잘 되셨어. 근데 옆에는 봐봐. 이거 봐.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를 잘할 거면 옆에도 잘해야 되는데 옆에는 이제 학교 유인물하고 이런 거 무지성으로 갖다 박았죠? 곰돌이를 엿다 놓지 마세요. 그러니까 곰돌이를 위치를 침대 쪽으로 빼셔. 공부만 할 거면 인형은 좀 빼주세요. 아, 공부만 할 거면 제대로. 자,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공부 끝나고 등산 가? 삼다수 너무 커. 이건 인방하는 사람들이 드는 거야. 저걸 지금 물을 2리터까지 드신다? 저거는 피지컬 갤러리야. 이거는 피겔이야, 피겔. 그리고 옆에 이거 나 선물 받은 적 있는데 킨드레드야? 이거 뭐 귀신 쫓는 거 아니야? 드림캐쳐? 아, 죄송합니다. 너무 문진인데? 허수 탈출을 기원한 고2 책상. 위에 포스트잇은 중학수학 공식? 수능날 포스트잇 붙일 거야? 이거 빨리 외워라. 어? 꿈은 노력을 하여 만들고 노력은 꿈을... 똑같은 말 아니야? 이거 동어 반복 아니야? 나만 이상한가? 꿈은 노력을 하여 만들고 노력은 꿈을 이루게. 똑같은 말 아니야? 이거 뭔 명언이냐? 동어 반복을 왜 하셔? 지금 정신이 없거든? 네, 이거 좀 아니고. 와... 최신식이네. 책장은 미쳤네. 이게 딱 붙어있고. 잠깐만. 이거 누가 봐도 아이폰 충전기인데 이거 왜 공개 안 했어? 사진은 정확하게 안 찍었네. 핸드폰 옆에 있잖아 지금. 그치? 왜 솔직하지 못해? 야, 근데 이거 개인정이다. 왜냐면 이거 준 거 안 쓰고 결국 자기 걸 쓰거든. 야, 스탠드가 잠자리네. 그리고 이거 뭐 반성문이셔? 보통 포스트잇 정도로 붙이는데. 그리고 책장이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놓으면은 위에 거 맨날 덮어놓고 아래 거 빼려면 맨날 손 아파. 책장에서 하나하나 뽑는 게 좋아요. 실시간 공대생 책장. 와... 얘는 이미 판교 스타트업이셔? 이미 개발자 됐는데? 야, 이렇게 컴퓨터가 있다고? 지리긴 하네. 이거는 뭐 평가 불가입니다. 방구석 공돌이. 와, 잠깐만. 젠가 싸? 고3 젠가 지렸다. 이게 책장을 다 쓰면 위부터 쌓는 거. 그럼 이거 다 구겨지거든? 이거 개인정. 와... 수능날 어깨 뽀개져. 이거 수능날 뭐 들고 갈래? 이 친구는 물건이에요. 허스윙스가 오늘 좀 독특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야, 지금 세수할래 아니면 재수할래? 딱 말할게. 얘 하루에 세수 10번씩 한다. 야, 이거는 좋은 명언은 아니야. 왜냐면 재수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거든? 그럼 세수만 오지게. 얼굴에 각질이 더 나버려. 이거 부작용이야? 라임을 맞춘 건 좋았어. 그러니까 힙찌리는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 세수를 하루에 뭐 30번 하는 거 아니야. 최악이야. 왜냐면 컴퓨터로 줌 키고 이걸로 유튜브 켜. 나 이거 계단신 배열 진짜 안 좋아하는데? 이게 지금 왜 두 개 있어?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으셔. 그리고 독화책이 왜 두 개야? 경선식이셔? 조정식이셔? 언제까지 단어만 외우셔? 네? 사범대세요. 저기 영어 교육과야? 그래도 허수야. 왜 이렇게 많이 마셔? 왜 텀블러 3개야? 왜 아메리카노 물 배지밀 뭐야? 배탈나. 여러분들 배탈... 왜 그래? 배탈나. 전쟁 났어? 여학생들 중 이런 애들이 많아. 화장품이 이사배야. 이미 아모레퍼시픽 과장이라니까? 27개 분칠을 해버려. 순서를 외울 수 있어? 지금 시계도 처박아 놓고 문제집은 딸랑 뭐? 평가 문제 하나야. 이 정도면 틱톡에서 보정 안 하고 팔로우 100만이다. 방이 이 모양에서 독서실 공부해요. 그래 책상이 저런 거임. 정신 차리고. 예비 중3 책상... 유튜버야? 아니면 중독서실 중독자야? 이게 왜 있으셔 지금? 책상 올라갈 때 셀카본 가고 타임라인 열풍 타셔? 아, 나는 조금 반대인데. 집중 안 될 때 커피를 먹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지금 타임랩스를 찍는다고. 조금 이거는 에. 와, 지렸다. 야, 이거는 어지럽다. 먹는 거 이거 이클립스까지 핑크를 사네. 와, 이 친구는 핑크색을. 그렇죠? 이제는 고려대학교가 크림슨색이 아니라 상징색이 핑크로 바꿔버릴 것 같네 진짜로. 야, 이게 기역자 책상인데 기역자 책상으로 침대를 막은 건 잘한 것 같아. 이거는 여러분 람머스 리액션 아니면 못 넘어가. 그러니까 저 책상을 넘어서 슈우 앞구르기. 이건 코뚱이 아니면 못 넘어가. 이건 확실히 잘했다. 이건 확실히 잘했고. 아니 그리고 잠깐만, 책을 왜 여기다 안 집어넣어? 야, 여기 이만큼 비어있는데 이걸 왜 위에다 깔아놓냐? 와, 지렸다. 야, 이러면 하루에 소변 15번이야? 아, 진짜로 인정? 소변 하루에 몇 번 싸셔? 뭐 정찬성이야? 아니 잠깐만, 이거는 격투기 선수도 이렇게 안 먹어. 아, 하마가 지렸네 진짜. 야, 뭐 공대야?
아이패드를 이렇게 많이 산다고? 이건 거의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아니야 얘들아? 다다익선이 아니고 백남준이야. 유튜브, 넷플릭스, 인스타그램 뭐 다 틀 수 있어. 수능 10일 남 고3. 자 고3은 뭐 제가 전문이죠. 우린 이 포스트잇에 주목을 해야 돼. 감초, 구기자, 산수유, 생감, 대주. 한약 만드냐? 한의외과 준비 중이야? 야 이게 뭐냐? 어? 왜 외워 이거? 침 맞아? 아 아버지 아. 야 축하한다. 오, 야 저 언니 너무 축하하죠. 야 경찰학과 간 거야? 경행이야? 와 이거 경행이야? 이름 바뀐 거야? 경찰 되는 거야. 경찰 공무원 시험 남긴 했는데 장학금도 빵빵할 거야. 어니 진짜 이건 잘 된 거야 얘들아. 어 잼민이의 책상. 야 토이스토리 손흥민 해리포터 3관왕 있었어? 공부를 할 수가 없다. 이거 세 개잖아? 공부를 할 수가 없어. 야 봐봐 해충 맨날 스포티비 챙겨보고 그 다음 토이스토리 밀린 거 4까지 다 보고 그 다음 해리포터 밀린 거 몇 개야. 야 해리포터 밀린 거 다 보면 이미 두 달이 나가. 이거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얘들아. 어 잠깐만 나왔다. 야 이거 못 참는데 잠깐만. 알고리즘만 봐도 알 수 있어. 쇼미더머니 수우파 침착맨 롤까지. 이건 공부할 수가 없어. 완전 투수예요. 찐이야. 야 심지어 닌텐도 아니야? 유니스트 어? 실수인데? 유니스트인데? 잠시 근데 마이크가 왜 마이크가 왜 있어? 스트리머시네 이분은. 어 스트리머시고 그리고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카메라 이거 대도 있는데? 시참 준비 중이네. 어 책상의 정석. 야 이게 되게 이상적인 책상이다. 여기 알림장 하나 붙이고. 오 정리 잘 돼 있는데? 스탑 잇. 아쉬운데? 갑자기 일로 빠진다고? 마지막이 좀 아쉽네요. 어 마지막에 닌텐도를 수집해버리네. 중2. 와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. 어 이거 되게 그 서랍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와 정리 개잘 돼 있네. 유일하게 유인물을 따로 정리했어 이 친구. 중2인데 수특도 옆에 있어. 현역 최저러 책상 느낌. 이거 그 편집으로라도 좀 넣어주세요. 영어는 마더텅 영어 독해 있거든요. 야 이거 넣어주시고 국어는 수능 특강 다 넣어주세요.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올해 이거 쭉 넣어주시고 그 상상 속의 실수로라도 만들어주세요. 여러분 근데 스카에서 사물함 없어. 여기다 책 이렇게 놓으면 이거 공간이 있냐? 사물함이 없어요? 스카에? 아 기숙사라고? 아 스카 아니야? 독서실인데? 기숙사 독서실이야? 얘는 왜 이걸 벗고 있냐 같이 공용 장소에서? 야 이 사람 뭐 한 사람이냐? 발냄새 이거 뭐야 이거. 야 이 사람 벌점 테러해 좀. 이거 시계 실화야? 여러분 시계가 야 비싼 건데? 집 되게 넓다. 야 무슨 이거 공부를 강사처럼 하냐? 강사 책상이야 강사 책상. 어 되게 좋다. 와 정리 아주 야무지다. 어 근데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들죠? 이 책 중에 30%도 안 읽었을 것 같은? 선택 과목을 다 풀 거야? 확통 기하 미적분 왜 세 개 다 사? 현진이야? 뉴런 런칭할 거야 왜 이래? 야 서울대 필독도선 다 샀는데? 책에 돈을 얼마 쓰신 거야? 독서실. 어 너 이빨 썩겠다. 슈바 이거 몇 개 넣으셔? 아니 이클립스엠 홀스에 야 이거 몇 개 먹냐? 너 이런 친구한테 다 털려? 배탈 나 인정? 어금님이 두 개 썩었어 인정? 가수도 이렇게 안 먹어. 아니 김범수도 이렇게 안 먹어. 너 이빨 앞니까지 썩었다. 허쉬 초콜릿까지 있다고? 알로에 CF를 찍냐? 이건 아버지가 알로에 회사 사장 아닌 이상 여러분 설명이 안 되거든요? 또 단 걸 또 먹어? 인스타 감성 책상. 인스타 감성이 어디 시골 한적한 카페 같은데? 와 시계 봐봐. 따끔한 훈수 부탁드립니다. 형법 총론. 로스쿨 준비생이다. 야 이건 좀 잘 봐야겠다 얘들아. 와 야 이거 찐템이다. 와 미쳤다. 글씨 봐봐. 와 꼭 로스쿨 입학하시길. 수능 10일 남은 고3. 어 근데 야 귤 아니 귤 모양이 합. 아 죄송합니다. 아유 나 아유 생각 아유 넘어가겠습니다. 아 왜 이러지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모자이크 씨 모자이크 하니까 이상한. 내가 모자이크만 안 했어. 아 뭐야 이거 왜 저렇게 까피. 아 깜짝이야. 아 유튜브 가면 뭐 저렇게 되냐. 몇 개야 이거. 어? 트와이스. 어? 펜시? 완전 개찐팬이지. 다 샀네. 아 이게 트와이스 공부법이 있어. 평범한 중1의 책상. 아 나왔다. 야 이거 진짜 Y. 야 이거 진짜 이제 나오네. Y는 진짜 개국룰이지. 세상엔 많은 천재들이 있고 그 천재들의 책상엔 공통점이 있다.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 중 한 명이 아인슈타인. 어수선한 책상이 어수선한 정신을 의미한다면 텅 빈 책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. 21세기 혁신가 디지털 시대 아이콘 스티브 잡스. 늙은 사람은 앉아서 이게 뭐야? 라고 묻는데 소녀는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지? 라고 묻는다. 보이는가? 그들의 공통점은 책상이 매우 긴장해라 한국. 아니 아시아 아니 글로벌 월드.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다. 민민우 팬카페 보이니까 확 없어 보이냐? 와 진짜 갑자기 너무 없어 보이잖아. 중독 화면에 책상이 안 잡히니까. 어? 시작하자마자 호수인데? 이거 뭐야 이거 귀마개야? 귀마개가 뭐 똥 색깔이야 요즘? 아 네일 팁. 야 네일이라고? 공부보다 네일을 먼저 하면 어떡하냐. 아씨 맥시멀리스트 디마시 임고생. 봐봐 얘들아 이게 성인 수험생은 달라 얘 감성이. 어 지영학? 지리교육과네. 지리교육과다. 와 멋있다. 어 멋있다.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.
리얼 실수 할아버지 28살 형님이네. 한양대 공대 졸업, 삼성전자 반도체 기업 입사. 회사에 환멸을 느끼고 퇴사 후 약대 입사. 와 진짜 이거 미쳤다 얘들아. 의치한 약수네.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요즘 진짜 얘들아. 이거 진짜 사회적 단면이야. 이거는 진짜 안 다녀보고 모른다 진짜. 야 개 잘 본 거 아니야? 아 내년까지 뽑는다고? 와 씨. 아 지금 그니까 약대 입시를 피트 마지막 남은 그걸로 가려고 하지 맞지? 그러네 피트 준비하시네. 수능이 아니네. 와 근데 만사청년제 50평? 그냥 황이네. 이거 약대 최상위권 개뚫을 것 같은데? 고위 기숙사생 나쁘지 않아. 야 가방 색깔 좀. 이건 필통 운수고요. 야 책상만 해 책상만. 야 아니 뭐해 뭐 책상만 해. 얘는 그냥 글 올리는 게 허수야. 아니 뭐야 뭐 학교는 뭐야 이거.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거. 드디어 마감입니다. 네 너무 또 공부 잘하신 분들도 많고 훈수 이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들 계속 또 시청해주시고 많은 훈수 컨텐츠 추천해주시면 제가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바.